둘중한 이성을 만나야 한다면 여사친 100명? 10년 된 여사친 1명. 남사친 1명. 아니야? 1명 여사친이 남사친. 아니, 근데 그 한 명인데 10년 동안 많이 친한 거. 10년 된 남사친 1명이랑 100명을 가진 남사친 1명. 울겠어요.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가지고 진짜 MBTI N이라고 하셨나? 네. 아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100명 하겠습니다. 드디어요? 네. 왜냐하면 먼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좀 싫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100명 남사친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. 저는 이제 10년. 차라리 10년. 차라리 10년. 100명도 너무 많고. 그 10년이면 이제 이성으로 안 보이지 않을까. 네, 이성으로 안 보이지. 그치, 그런 신비함과 기대감이 없으니까. 아예 없죠.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. 10년 더 된 한 15년 지기 친구 있는데 딱 그냥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기에. 완전 그냥 친구. 그죠? 저도 10년 네, 이하 동문입니다. 이하 동문까지. 이하 동문까지. 저는 10년. 네, US. 왜냐면 제가 살아가면서 100명의 인연을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사람이. 친구도 그렇고 주변 지인도 그렇고. 그렇죠. 근데 여사친이 100명이다? 뭐 남사친이 100명이다? 내 입장에서? 그러면은 조금 어지러울 것 같아. 내가 신경 써야 될 경우의 수가 100개가 생기기 때문에. 나랑 생각하는 폭이 다르다. 저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나는 그냥 남사친 100명! 그래 100명!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만났고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줄 몰랐어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